하고 싶다는 거지. 이래 예능을 계속. 아, 궁금하다. 제가 거기까지밖에 못 들었어. 아, 궁금해요. 에이, 내가 이래서 예능을. 아, 뭐지? 괜찮은데, 진짜. 좋아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제가 워낙 좀 민폐될까봐. 아니에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오늘 제가 막 하고 있고. 막 하셨어요. 오늘 가디언 얘기도 가디언 하고. 네. 노래도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디언 실시간 일이에요. 근데 원래 다른 방송 나와도 못할 수 있는데 해피투게더도 왠지 다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아, 예. 예. 이상하게 털어놓게 되네요. 그죠? 근데 조현우 씨 같은 경우는 표정에서 다 속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이제 가디언을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거 본인도 잘생겼다고. 이름은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떻게 가디언을 알고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가디언을 알고 있냐고. 아, 술은 얘기하려 했으나. 지포가 이분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한 준비를 한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광고인들 다룬 드라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 파악을 개콘 전체 후배들한테 했어요. 리서치 했습니다. 개콘 리서치 했네. 빽빽하게. 우와, 진짜다. 여기 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데 왜 안 늘 안 늘죠? 양상국 씨가. 예? 언니랑 친해지고 싶은데 친구 얼굴 보고 사귀시나요? 박지철 씨. 얼굴 보고 사귀면 못 만나요. 여기서 먼저 궁금한 거 진짜 저희가 여쭤봐 드리죠. 신보라 씨가 언제 유부녀처럼 느껴지세요? 저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워낙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고. 제가 19살 때 우리 남편을 처음 만났거든요. 또 미국에서. 우와. 예. 또 결혼한 지도 이제 거의 6년 됐어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다 뿐이지 아직도 그냥 연애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때 뭐. 저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진짜요? 무슨 얘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부인으로서 이렇게 뭐 해야 할 일. 아, 그 뭐, 예를 들어 부인들이면 하는 아침밥을 차려준다거나. 본인이 그냥 다 해줘요. 알아서.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여전히.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갖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뭐 잡지 같은 거 보다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사와요? 사주죠. 네. 근데 잡지를 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변했어요. 지금은 변했어? 리스트를 줘요, 제가. 화해요. 1, 2, 3, 4, 5번까지 리스트를 주면은 그중에서 이제 골라서 네, 골라서 사주고. 아, 그 괜찮다. 1년에 한번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자. 박미선 씨도 보내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역으로 두 배로 올 거예요. 나의 리스트는 네. 다음 생에도 지금 남편분과 결혼하실 건가요? 태훈 씨가 뒤에 저 본인 유행어 쓰셨네. 다음 생에는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달라고 태훈 씨가. 달라고. 어떻습니까? 다음 생에도 지금 남편분하고? 저는 네. 아, 리스트 보내는데 그렇게 매번 챙겨주는 남편 맞는 게 쉬워요. 챙겨줘요. 진짜. 이거 궁금해요. 무보정 몸매로 유명하신데 진짜 포토샵 한 적 없나? 유민상 씨가. 포토샵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왜냐면 청바지 모델 한창우 씨가 찍은 청바지 뭐 깜짝 놀라서 다리가 어떻게 라인이 있을까? 해킹도 보통 이렇게 CG로 늘리잖아요. 보정하신 적은 없는지 얘기 좀 물어보세요. 거의 안 하죠. 본인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잘 모르지만. 근데 특히 청바지 광고 찍을 때는 복근도 좀 나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3주 전에 되게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딱 식단 조절을 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또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사실 저는 너무 이렇게 마른 체형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평소에는 되게 잘 먹다가 한 3주 동안은 한 6kg 정도까지 이렇게 빼요. 3주 만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딱 뜯고 나서 또 막 먹어. 3일 만에 6kg 다시 찌죠. 왜냐면 제가 보이죠. 보니까 예. 청바지 포즈는 이렇게 힙을 더 많이 빼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생이 진짜 많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탈골을. 화장대기 이렇게 찍어.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예를 들어 최대한 청바지 광고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렇게 허리를 꺾는, 약간 꺾어주는 게 더 라인이 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